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BTS 시민 빛나는 트레이닝복 자택. 지난 16일 휠라코리아 공식 SNS 계정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방탄소년단의 화보가 추가로 공개되었는데요. 그중 멤버 지민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윽한 눈빛을 내뿜으며 빛나는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필라, 내 취향은 아니지만 지민이가 입었다면 급 호감. 봄에 지민이가 입은 거랑 똑같은 거 입고 운동할게. 방탄소년단 지민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학교에 지민하고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너무 다르다. 지민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다면 30kg도 뺄 수 있다. 지민이가 입은 트레이닝복 우리 학교 체육복으로 바꾸고 싶다. 방탄소년단 지민이랑 운동하면 몸짱 되겠다. 지민이랑 운동할 수 있다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딸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 지민 어떤 옷을 입어도 멋지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아, 패션리스타가 되려면 나처럼 입어야 한다. 나보고 따라 입어라 라고 아이디 전현무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그 전현무님일까요? 알 수 없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트레이닝복 입으면 다 지민처럼 될까요? 아시잖아요, 결국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